하고 내 평생에 불러야 할 이 울 때도 부르고 외로워도 불러야 할 이 노래는 인생의 환희를 노래함이 아니요 괴로움의 탄식은 더더욱 아니니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노래하며 새벽을 맞으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하루를 보내리. 나는 주를 노래하며 안식하리라. 그의 안에서 그를 노래하리라. 상처를 입음은
하시려 십자가를 지셨네. 속죄양 예수. 수없이 많은 분들이 내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할 때마다 나는 그들을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거나 광신적인 자들로 인정해버리곤 했습니다. 적어도 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노라고 믿으며 교만의 망대 위에 홀로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내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교만의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던 저는 뒤늦은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별세계에 이른 듯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모멸과 냉소를 받으면서도 단편적으로나마 내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던 많은 분들의 간증이 모두 사실인 것을 체험하고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말은 모두 진리였습니다. 캠퍼스에서 들려준 그 말이 찻집에서 들려준 그 말이 여행길에서 들려준 그 말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 말이 조롱당하며 외치던 그 말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말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던 그 말이 십자가만이 소망이라던 그 말이 캠퍼스에서 들려준 그 말이 찻집에서 들려준 그 말이 여행길에서 들려준 그 말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 말이
십자가 바라보세요.
선과 온유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자에게 주는 가까이 하시고 진실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 거기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말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명예를 누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곳을 성공의 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인생들의 사회적 신분과에 있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인 위치가 그분에겐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소망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본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표대입니다.
밝혔네. 큰 사랑을 가지고서 오신 나는 그 말씀 믿어서 충성하네. 아멘. 성령과 신부가 등불을 밝혔네. 고난 중에 흘린 눈물 닦아주리.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리.